오! 예스! 왔어! 이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란보입니다. 지금 올란보 위치한 곳은요, 대촌천입니다. 대촌천. 대촌천을 다시 한번 찾았고요. 여기는 지금 다른 포인트입니다. 전에 제가 했던 포인트는 좀 한참 위쪽이고, 오늘은 약간 좀 다른 포인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면서 몇 군데 수심 체크를 계속 하고 왔는데, 이쪽에 수심이 그나마 80군으로 나오네요. 다른 데 막 50, 60 이러더라고요. 이쪽은 또 한 번도 안 해본 곳이라서 한번 궁금해서 가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막 급해요. 지금 현재 시간이 6시입니다, 6시. 곧 해가 떨어져서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지금. 글루텐은요, 어븐 글루텐 2, 이거 단품으로만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참 희한하게 터가 센데도 자꾸 들어와 보고 싶은 그런 게 막 그런 욕구가 막 생겨요, 여기는. 일단 걸었다 하면 큰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록 경신? 짬나게 큰 손맛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에요. 물론, 꽝이 허다합니다. 여기는 꽝이 허다해요. 상당히 터가 센 곳이에요. 여기 포인트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곳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해요. 대촌천은 거의 다 터가 다 셉니다. 와, 요새는 뭐 낚시를 좀 다니려고 해도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바람이 뒷바람이에요, 뒷바람. 일단은 조건은 좋습니다. 고기만 나온다면야 최상입니다. 바닥에 골자리가 있네요. 골자리를 한번 공략해 봐야 되겠는데요. 수심차가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36칸을 펴는데 여기는 수심이 1m 20 나옵니다. 80, 80, 1m, 1m 20. 한번 노려볼 만한 포인트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됐어. 이제 대편성이 끝났습니다. 수심은 가장 짧은 데가 1m 30, 1m 20, 1m 그리고 80, 80 이렇게 나오네요. 물색 괜찮아요. 물색 그렇게 뭐 좋진 않은데 그래도 초저녁 장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색입니다. 이대로 밤낚시 한번 짬낚시, 저녁 짬낚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기온차가 상당하네요. 춥다. 야, 추워. 폭풍 집어를 해봅시다. 오! 예스! 왔어! 이야! 우와! 야! 자! 우와, 망했다! 큰일 났어요. 너무 큰 놈이 물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빼지? 이거 뜰채 안 들어가겠는데? 저쪽으로 옮겨야겠다. 너 이리 와. 저 잡긴 잡았는데요.
잡긴 잡았는데 혼자 있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와, 죽을 것 같아. 가만 있어봐. 어머, 팔이 후들거려, 팔이. 괴물을 걸어버렸습니다, 괴물을. 아, 거의 한 90에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에서 1m 정도 되는 사이즈 대구리를 걸어버렸습니다. 우와! 대박! 잡았어요. 와! 엄청난 놈을 걸어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이거 바늘이는 아니라 엄청 조그마한 거예요. 유두맨이라 이게 7호인가? 8호인가? 그러거든요. 와, 이걸로 잡았어요. 와, 이렇게 큰 놈을 처음 잡아보니까, 와, 막 팔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팔다리가. 하도 놀려가지고. 옆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와, 뜰채 부러진 줄 알았네. 아, 지금 이제 7시네요. 케미를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바람이 되게 차갑다. 오늘 춥다. 아, 그리고 영상으로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이 한 번씩 이제 소정의 물품들을 가끔 한 번씩 보내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또 연우님이라든지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래저래 좀 소정의 물품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대로 방송을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8시 30분 정도 됐는데 이렇다 할 입질이 없습니다. 수달 때문인지 뭐 잉어가 휘젓고 다녀서 그런 건지 본래 터가 세서 그런 건지 열심히 쪼아봤지만 그렇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라모 TV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